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요 시나리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90억 날리게 너무 뼈가 아프네. 자 시나리오 안드로이드 아니지 티타늄 하트 시나리오는 일단 유자물 바릅니다. 그죠? 거기서 저희는 옵션을 띄워볼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레전드를 가가지고 레전드를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0벌 띄운다. 요런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유자물 사주고요. 마일리지 조금 부족하네. 가져가 티타늄 헌트. 오케이 바로 유점을 한 번에 성공해주고요. 당연히 안될 줄 알고 있었지. 그렇죠 설마 저번처럼 막 20몇 번 실패하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요. 정말 슬플 것 같네요. 제가 24번 실패했었나요? 그때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됐어. 저도 유점 24번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두 번 실패할 수 있지 그치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럼요 실패할 수 있지. 아 세 번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럼요 세 번까지 그럴 수 있지. 네 번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번은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아 나이스 네모만 달리긴 했네. 자 저희의 시나리오 첫번째 들어갔구요. 불교 3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네번 안에 들어갔으면은 4억에 5억 6억이면은 티타늄하트가 노작이 5억 정도에 샀거든요. 그럼 뭐 손해는 안 봤다고 할 수 있겠지. 시작합니다. 아 15퍼? 잠깐만요. 한번 보고 오자. 15퍼라 참 애매한데요. 아 그냥 팔아도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남자라면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차이가 없네. 올라가보죠. 아 확대 스킬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 이렇게 합시다. 30대 때 그대로 말아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 남았냐? 아, 15개나 썼네. 15개나 썼어.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 그냥 그대로 팔 거라. 아, 괜히 해가지고. 아, 이것도 레전드리밖에 없나? 아, 또 망했네. 이거 어떡하냐? 레전드밖에 믿을 게 없는 건가? 아, 망했군요, 또. 아, 또 망했네요. 또 망했어. 아, 이득 받을 때 뭐야? 아, 시끄러워. 왜 이래, 진짜. 아니, 내 것도 아직 유니크인데. 30개 날려먹었네. 아, 그냥 팔걸. 마일리지 처리한 느낌으로 그냥 팔거라. 또 했네, 또 했어. 또 실패하네, 또 실패. 와, 네 번 실패 잘하고 있어요. 세 번 실패 잘하고 있습니다. 다 실패, 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아, 일곱 번만에. 야, 지가네. 아, 이동 속도 좋지. 에이, 오늘 하지 말 거라. 둘 다 망해버렸네. 아, 둘 다 망했어. 둘 다 개 망해버렸어. 둘 다 망해버렸어요. 뭐야, 1억 7천만 원. 15억. 아, 15%는 잘 안 사가네. 0032고. 아, 15억 절대 못 받을 텐데. 966이 15억 5천인데. 아, 말이 안 돼. 비율이 말이 안 돼. 아, 팔 생각 있으면은 완작값 그래도 한 3억 쳐줘야 되지 않을까? 한 2억 3억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모르겠다. 12억에 팔아, 그냥. 에이, 불큐값만 날려먹었네. 마일리지로 처리했다고 치면은 잘했는데. 불큐값만 날려먹었어. 어! 아직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은, 아직 모른다. 이 기회에, 헛되이 쓰지 말도록 하거라. 괜히 하나가 남은 것이 아니다. 너가 여기서 성공한다면은, 아직 모른다. 아, 그런 거 없었네. 아, 그런 게 없었네. 아쉽네. 아. 야, 결국에 한 20억 잃었네. 결국 오늘 다 합쳐서 한 100억 잃었네. 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잃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